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남신탕굴 탐사대입니다.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아무래도 좀 전화로 그냥 통화를 해야지 좀 네. 이렇게 좀 시원하게 통화가 될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여기 오산시 사는 저기 사람인데요. 아까 예. 11시 예배 때 저희가 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죠. 예. 그래서 몇명 나온 지 예배를 조용히 드리는데, 막 예. 드릴 소리, 막 이상한, 왜 이렇게 땅 파는 소리 있잖아요. 예. 공들하면서, 르르르 이렇게 차감기 소리가 지금 북한군이 땅팔때 주로 이제 차감기를 많이 쓰거든요. 뭐 일명 드릴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게 드르르르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조용하셔가지고 오늘 또 사람도 없어서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예. 갑자기 한 중간쯤에 그 드릴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밑에 땅 속에서요. 그래서 예배당 그 바닥에서?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분들도 들었겠네요. 제가 아마 전화하면 몇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저 밖에서 뭐 바로 길가라서 아, 밖에서 뭐 공사를 하나 보다 했어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이제, 밖에를 보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요. 아무도 없고, 차도 지나가는 차도 없고. 아하.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냥 집에 왔는데, 제가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땅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이트 보다가 제가 전화번호를 메꾼 게, 뭐, 권대성 씨라고 이분도 네, 우리 땅굴 전문가시죠. 기술 고문 다우저시거든요. 그분 전화랑 이렇게 제가 여기 책자에다 이렇게 전화를, 번호를 혹시 메모 적어놨어요. 해놓으셨구나. 저희가 여기 송탄기지랑 가깝거든요. 아유, 여기 송탄에 오산. 저희 미군 부대에 저희가 벌써 몇년 전에 탐사를 다 다녀갔거든요. 부대 쪽으로 다 땅굴이 여러 가닥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 교회가 부대 인근인가 보죠? 꽤 가깝진 않은데요. 아, 그래도 차로 가면 가깝죠. 예. 고구려는 예, 그렇죠. 뭐 가까이 다, 오산이니까. 예, 전부 지금 뭐 아주 거미줄처럼 지금 다 파져 있기 때문에 뭐 거기 부대를 지나가려면은 들어가려면은 거기를 거쳐서 지나갈 수도 있고, 예, 다양하게 뭐 지나가죠. 저희가 교회가요. 경부, 그러니까 고속도로 오산 톨게이트에서 가깝거든요. 네. 교회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몇 저희는 명이나 예배 나오시는 교회예요? 원래는 적어도 400명 나오거든요. 아, 예. 중풍 그러시군요. 되는데 요즘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많이 나왔던 5, 60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많이 안 나왔어요. 원래는 한 네, 그 300명에서 정도 400명. 뭐 나왔을 법하네요, 정말. 근데 또 너무 조용한 가운데 근데 그냥 그것을 오늘 처음 느꼈나요? 아니면 이전에는 뭐못 느꼈었나요? 그전에는 인식을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소리가 한참 들렸어요. 한 중간중간에 끊기다가 한 2, 3분 후에 또 드릴 소리가 나고요. 아, 그래요? 와, 왜이 시간에 땅을 파나 그랬어요. 그래서 낮이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아, 땅 그렇죠. 파는 뭐, 드릴 소리가 그렇지. 우리나라 들렸더라고요. 같으면 뭐 휴일 날잘일안 하죠. 근데 제가 선명하게 들은 건 뭐냐면 다다다다다 이 소리 있잖아요. 땅 파는 그 이렇게 드릴 같은 것도 한 기계 소리를 아, 그 정도 들릴 제가 들었어요. 정도면 참, 직접 귀로 들을 정도면은 그게 얼마나 참 깊지 않은 곳에서 난다고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지금, 생각을 하니까. 예, 뭐 저희가 며칠 전에도 경남 고성을 다녀온 그 영상 보셨나요? 아, 그거는 못 보고요. 경남 고성에서도 제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그 이분도 경남은, 어제 밤에 소리가 집에서 계속 들리니까 한숨도 잠을 못 주무시고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그냥 저기 그 뚫고 올라올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본당이 작은 본당이 아니에요. 본당이 1층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좀 울렸어요. 그러니까, 울리겠네요. 사람이 없으면은. 예, 사람도 없는 데다가 조용했어요. 조용한 데다가 그 소리가 저희 귀에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들을 소리가. 그리고 저희는 밖에서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밖에서 저기 하나 보다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이 사이트를 보고, 아, 이 땅굴을 파는 소리지 않을까가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보신 거예요, 지금. 주변 상황을 다 보고도 아무런 저기가 없는, 징후가 없는데 소리가 땅 속에서 난다는 거는 다 땅굴과 연관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그리고 이렇게 선명하게 들을 정도면 아마, 밖에서는 오늘도 쉬는 날이고, 저희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외졌거든요, 동네가. 길가이지만, 네. 근데, 그렇게 크게 날 정도면, 아마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다 물어보면 다 들었을 거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 저도 그런데 그냥 선명하게. 혼자만 알고들 계시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신 상황이네. 땅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고, 다들 모르시니까 그냥 밖에서 공사하나 보다 그러셨을 그러게요. 그렇게 지나오는 그런 거예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예민하게 어떤 주의 깊게 이렇게 듣고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은 수많은 그 징후들이 나올 거예요. 증언들이. 제보들이. 예,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금 인식이 있는 분들이나 이제 제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많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치면은 뭐 여기저기서 제보들이 있죠. 과거에도 많았고요. 이제 지금은 북한이 곧그 땅굴을 써먹을 시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많은 땅굴을 뭐 파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무리의 근데, 어떤 작업 정도. 그리고 이제 이쪽은 또 저희가 송탄기지랑 오산 쪽은 또 가깝다 보니까 저희가 늘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오산 분들도 이렇게 거짓 농담으로, 야, 여기 전쟁 나면 오산 여기 뭐 진짜 뼈도 못 추리겠다 막 농담으로 해요. 뭐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지잖아요. 오산 이렇게 통과하는 때라서. 네. 그래서 오늘, 이게 괜히 섬뜩섬뜩한 거예요. 아까 집에 오면서. 그래서, 그렇죠. 겁나 북한으로서는 무서워요. 그 미군 기지를 봉쇄를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을 거예요. 땅굴로 점령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거를 보면은 보시면. 미군 기지 아래에 소형 설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괴멸시키려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놈들은 그러고도 남죠. 네. 북한군이. 뭐 미군 지켜요. 오산에 미군 기지가 상당히 어떤 그 뭐랄까 현대화되고 뭐 그러기는 했겠지만은 뭐 북한 놈들이 아주 그것을 뛰어넘는 놈들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이렇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쵸. 그놈들이 뭐 그냥 수긍할 놈들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그러면 빨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농담으로 생각하고 예? 뭐 어떤 그 사기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참 너무 분노스럽고 한데.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거,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또 특히 네. 젊은 사람도 인지를 못해.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6.25 전쟁 이제 하셨던 분이라 저희는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한50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조금은 해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네.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빨갱이 그런 게 수업도 받았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인민군대가 나왔는지 땅굴에 나왔는지 알 겁니까? 땅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